일단 프렌트립하고 작업을 같이 시작할 때 임수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각종 다양한 이런 아웃도어 스포츠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 내주고 싶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하는 이런 수상 스포츠 종목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홍보라든가 모집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 어떤 역량이죠. 경력이라든가. 근데 그게 결국은 폭이 좁더라고요. 일반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좀 펜싱 경험을 해줬겠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아웃도어에서의 액티비티를 어디에서 찾을지 참 찾기가 어려운데 그걸 한눈에 볼수 있고. 물론 SNS나 홈페이지를 타고 있지만 체험을 한 경험자가 주변 사람한테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프렌트립을 통해서 아무래도 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룹이 와서 강습을 받고 이제 아무래도 이벤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고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후회하실 겁니다.